안녕하세요. 묵겸나라 부동산 TV 김영록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올근생 꼬마 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월동 질병원 본관 100m 떨어진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반경 500m 안에 가천대 길재단이 모두 들어와 있으며 대단지의 주거 수요도 풍부해 공실률 적은 지역 내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며 AI 추정가 22억 나오는 건물로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지 281.5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66.2제곱미터, 연면적 943.81제곱미터로 1993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는 근생 및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가 제곱미터당 307만 5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20억원입니다. 지층은 현재 공실이며 1층은 편의점으로 임대 중이고 2, 3, 4층은 요양원으로 5층은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층과 5층 제외, 보증금 8천만원에 옥상 중개기 포함 월 61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7,320만원 나오는 수익률 3.8%의 건물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직접 사용하셔야 허가 가능한 건물이라는 점과 길병원 재단이라는 탄탄한 랜드마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집가 상승 여력 충분한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